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DBS 초대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거사 불교의 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산 대원정사 주지이신 청강 스님 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원정사라고 하면은 저희 불교 방송에게는 어찌 보면 네. 할머니 댁, 할아버지 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찰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 불교 방송을 세우신 네. 중앙 장상문 거사의 아버님 되시는 분께서 네. 창건한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방송 처음 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처음 오시게 됐는지 일찍 네. 저희가 초대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저희 BBS 불교 방송 TV로 함께 네. 보시는 분들 그리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네.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남산을 산책하고 있는데 그 푸르게 물든 그 단풍이 새벽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나무를 비춘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 요즘 그 코로나로 힘든 세상인데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롭게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여러분들 각기 수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BBS 불교 방송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인 선지식의 법문 내용들이 있어서 이거를 시청하면서 수행한다면 지혜로운 삶이 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스님. 네. 아, 지혜로운 정말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자기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시간들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들었습니다. 네. 지난 9월 26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취임을 네. 하시고서는 네. 제가 처음에 거사불교의 요람 남산 대원정사 그렇게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주지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주지 소임을 맡으신 소감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예, 일단은 이제 아직 얼마 안 됐지만은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대원정사 주변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며칠 네. 전에 네. 그 대원정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대원정사 불자들이 정성껏 올린 그 공양미를 그런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네.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군요. 네. 네. 그 대원정사 하면 이제 남산 도서관 바로 근처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거사불교의 요람이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계기가 바로 그 동국제강 창업자이신 앞서 잠깐 소개를 했던 대원 네. 장경호 거사님 네, 저희 그 불교 방송의 이쪽에 할아버지 되시는 네. 분이신데요. 네. 불교 대중화를 위한 발언으로 그렇게 창관하신 사찰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우리 스님께서도 네. 맡으시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대원정사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장경호 거사님께서 네. 자아를 발견하고 이 지상에 낙원을 이룩한다는 그 슬로건 아래 그렇게 그 남산 밑에 위치한 도심 포교당입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네. 대중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뜻에 부합되도록 참선과 명상을 특화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록이나 경전 네. 이런 것들과 그럼 염불 이런 걸 겸하면서 네. 일상생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병원 그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을 위한 명상학교는 첫 번째로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까 방송하기 전에 언뜻 하신 말씀이 원래 대원정사가 불교 방송 터였대요 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 인연도 한번 조금 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네. 그 이 장경호 거사님께서 네. 불교 포교의 원력을 세워가지고 네. 처음에는 경남 지역에 한 100만 평 그렇게 종합 수도원을 계획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인연이 안 돼서 서울에 이렇게 터를 마련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불교 방송국을 세우려고 거기에 방음 장치라든가 그렇죠. 그런 시설을 다 갖췄다고 합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73년도 50년이 넘는 그런 시간 전에 이미 불교 네. 방송을 계획하셨던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 정말 현대적인 사고 방식을 예. 가지고 정말 예. 모든 그 포교의 일선에서는 대원 정사가 예. 그렇게 함께하고 있네요. 하긴 그때는 예. 남산의 방송국 이게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였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대원 정사의 유튜브 채널인 공심 TV도 활동을 하고 있는. 같은데요. 네네. 네. 어떤 내용들 함께 할 수 있나요? 예, 공심 TV의 그 공심은 네. 함께하는 마음이라서 이제 공심인데요. 세상과 함께하는 공심. 네. 세상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네. 공심 TV를 지었고요.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장경호 고사님의 원력 등을 인연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TV입니다. 네, 요새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네.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네. 하나만 손에 들고 있으면은 네. 다 부처님 세계에 접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님들께서 포교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요새는 네. 어떤 부분을 제일 선호하시는 것 같으세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법문이랄까 그런 프로그램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참선과 명상도량으로 네네. 거듭나서 서울의 중심도량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참선과 명상 사실 참선과 명상 뭐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얘기 같기도 하고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부처님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수행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한국은 다종교 사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한 종교를 가지고 그 사상을 통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네. 명상, 명상 내지는 참선. 네.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본 것과 어떤 학자들은 뭐 다르다, 같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의미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네. 종교를 초월해서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종교를 초월해서 명상을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사회, 국가 이건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원정사에서도 그런 명상의 선두 그런 주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실 보면은 108배를 할 때 108배를 자신의 수행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108배 하면은 건강이 좋아진대 해서 운동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자는 종교적인 어떤 접근이고 후자는 굉장히 뭐 그냥 대중요법적인 접근인데 이 명상이라는 것도 명상을 하면은 뭐 마음이 잘 모이고 머리가 맑아지고 공부가 잘 되고 일이 잘 된대 뭐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 나는 명상과 참선 수행을 통해 가지고 정말 진리의 깨달음을 얻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양쪽을 어떻게 컨트롤을 하면서 잘 가야 될지 예, 이쪽 분도 계시고 저쪽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상으로는 지금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명상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대학에서 깨달아야 된다. 뭔가 큰 뭐 체험을 해야 된다. 네. 학생들이 공감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네. 이 명상을 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생기고 그리고 학업이 향상되고 뭐 웬만한 스트레스는 해결된다. 공감이 가고 네. 실제로 해보고 하면은 잘하거든요. 또 젊은 애들은 집중력이 뛰어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서지 말고 자기 앞에 닥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 저는 이것이 명상이고 참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서 점점 또 다른 깊은 내면을 탐구해 드러나가는 그렇게 인도해줘야 우리 명상의 지도자 참선의 지도자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일종의 싶습니다. 일종의 처음에 스타트하는 친구들에게는 쉽게 방편으로서 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스님께서 그 전교생을 대상으로는 그 전문 그 불교학과 수업이 아니라 교양 수업으로 자와 명상 수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학기에 보통 클래스는 몇 명 정도 학생들 가르치게 되시는 건가요? 지금 1학점이고요. 네. 네. 클래스는 이제 한 이제 정원이 한
65명. 65명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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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꼭 들어야 되는 건가요? 동국대학교 예, 교양 학생이면. 교양 필수입니다. 교양 필수. 예, 예, 아, 예. 그 무서운 교양 필수 과목을 담당하고 예, 계시는군요. 예, 예. 지금은 그 온라인 수업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네, 온라인 수업. 온라인으로. 예. 야, 그러면 예. 좀 답답함도 많으시겠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아, 아닙니다. 저거 그것도 이제 제가 어떻게 네.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근데 처음에는 비대면 수업이라 해가지고 학생들이 네. 대부분 화면을 안 키거든요. 아, 그쵸. 네. 엉뚱한 데 켜놓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얼굴 안 보이는 쪽으로 카메라 해놓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네. 수업 태도 이제 10%가 성적이 네. 10%를 수업 태도로인데 그걸 화면을 키는 걸로 조건으로 하겠다. 그래서 혹시 이것이 부담스러우면은 바꿔도 좋다.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해서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네. 계속 질문을 합니다. 누구누구 학생 네. 또 딴청 피우는 학생을 자꾸 이렇게 찍어서 무서운 교수님이다. 네, 그렇게 이끄니까 오히려 정말로 바로 그냥 대면 오프라인 수업 못지않게 더 네. 집중력을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 비대면이니까 편안하게 해야지 네.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네. 자꾸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니까 네. 네. 처음에 좀 귀찮았어도 네. 하다 보니까 본인이 거기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는 네. 가장 좀 바람직한 형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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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젊은 친구들의 고민은 대체 뭘까요? 다들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네. 설문조사를 수업하기 전에 아. 그러니까 학생들의 고민을 이해를 해야 그쵸. 제가 거기 맞춤형으로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 주로 고민이 그러니까 집중력, 학업 성적, 그다음 경제 문제, 네, 그다음에 뭐 대인관계, 취업. 네. 대부분 이 틀이 거의 80-90%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발언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라디오에 예, 예, 그러면은 예. 그 발언 중에 대부분이 우리 자녀들의 취업 성취, 네, 예. 그 학업 성취,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면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예, 이제 예. 이런 사연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예, 예. 수업하시다 보면은 그런 정말 진솔한 어떤 본인의 그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저는 매 수업마다. 네. 길게는 않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감문을 5줄 정도 꼭 내려가거든요. 깐깐하시다. 네, 그러다 보면 자신의 고민들을 다 얘기를 해요. 네. 네, 거기에서 그 명상을 학생들이 정말로 그 집안의 뭐 가족 문제라든가 친구 문제를 이 명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아. 그거를 적고 웬만한 그런 스트레스나 공황장애도 우울증 같은 거는 스스로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이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 하면은 또 이 여러 가지 그 예법 같은 것도 불교식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명절에 차례를 지내는 거라든가 네.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라든가. 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속에 가진 내가 이 정도만 네. 해도 될까라는 어떤 거에 대한 의문과 죄책감. 네. 그거를 해소하면서 예. 부담을 좀 덜 가지고 행복하게 예. 진짜 산자와 죽은자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예. 그런 방법들이 이제는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불교식 간소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예. 네. 저는 이제 뭐 불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우리 설이라든가 추석은 우리 고유의 전통 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계승, 보완, 발전시킬 것인가 상당히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얘기하자면은 요즘 그 바쁜 시대에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음식을 예전처럼 차례든가 네. 제사를 차리기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들이라든가 영가를 위해서 추모를 할 때 네. 그분들이 음식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가 불교에서 육법공양 예를 들어서 차, 네. 뭐 초, 향, 네, 꽃, 과일, 네. 떡 네.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감사의를 표하면서 행여나 그런 이제 다급성이 지어진 업장들이 있으면은 진실로 참여하고 극락정토에 왕명하시라 이렇게 한다면은 영가분들도 너무 좋아할 거라 이거죠. 그 오히려 예전에 뭐 조상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 드린다고 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거는
그 영가를 집착을 해서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아, 내가 예. 여기를 그, 와야 좀 이런 게 있다. 예, 예. 그래서 기한을. 오히려 집착이 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서 네. 이런 부분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고를 해서 지내면은 참 좋지 않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신도분들 앞에 이렇게 그 안내를 하니까 너무 네. 좋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렇게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냥 많이 많이 드시고 가세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서 이렇게 육법 공양을 저 예법에 맞게 해서 부처님 앞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렇죠. 어떤 그런 거.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밝히고 지혜를 가진 영가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예. 덧붙여서 이제 거기에서 네. 반야심경이라든가 무상계 이런 걸 한번 독송해드리고 네. 그 영가를 해서 이렇게 잠시 입증을 하는 것도 참 좋다고 봅니다. 자, 사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수행과 그리고 사찰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생활로 다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심포교당을 이렇게 우리 스님들께서 많이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우리 불자님들께 어떻게 보면 불교의식 간소화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만두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격려의 말씀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말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권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과거의 것을 한꺼번에 고치지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네. 그대로 하시되 네. 점점 하나씩 이렇게 줄여보시라 이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리고 포인트는 조상님들에게 그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뭐 초를 키든 향을 올리든 그 의미를 되살리면서 했을 때 그게 마음에 오다 보면은 정말로 아 뭐를 중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어떻게 네. 불자들이 현명하게 살 것인가 하는 네. 부분 계속해서 함께 또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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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BBS 초대석은 남산 대원정사. 제가 스님 사찰 이름을요 막 헷갈려하고 막 그러는데 대원정사는 잊어버리지를 않네요. 네. 네. 주지 신우리 청강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님 그 양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시면서 열심히 또 수행을 하셨어요. 네. 봉암사면은 그 또 우리 스님들께서는 한 번쯤 꼭 가서 아는 거를 해보고 싶은 그런 또 사찰이 아닌가 싶은데 봉암사에서 네. 또 한 거를 또 성만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또 미얀마, 태국, 뭐 네. 미국까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계기랄까요? 힘이랄까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쭉 진행을 하시게 되셨는지. 호기심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처음 기초 교육을 강원이나 학교를 네. 가지 않고 기본 선언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봉암사에서 한 3년 그리고 다른 데서 1년 그래서 강원 가는 셈치고 네. 봉암사에서 그때 대중이 제가 진재 스님이 조실로 계실 때 이제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스님들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수행을 했는데 정말로 신심나고 다시 꼭 가고 싶어서 중간중간 제가 주지라서 본처를 못 가지만 산철에 가서 그렇게 고향처럼 네. 친정에 갔던 마음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통 수행을 그렇게 하셨는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얀마나 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또 초기 불교 쪽의 공부가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미국 쪽엔 그런 포교 쪽으로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석사 과정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수행 센터라든가 타 국에 있는 그런 사찰을 방문하게 됐고요. 제가 이제 그 늦게 한 10년 동안 그 선방과 토굴 생활을 하다가 늦게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2007년도, 8년도 네. 때 됐는데 이 가나선 우리의 선이 이렇게 최상승선이고 최고의 수행법이라고 하는데 국제화되는 세상에 그렇다면은 이 불교 수행도 네. 외국인들이 스님이나 제가자들이 찾아와서 이거를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네.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리고 제가자들이 네. 동남아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수행하는 걸 보고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그러셨군요. 거죠. 그런데 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그 출가하시기 전에 그 S그룹
금융파트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속화에서 또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출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좋은 데 다니셨어요, 스님? 근데 그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서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출가까지 하게 되신 데는 또 특별한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어떤 계기로 출가를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그 이런 수행자의 길을 걸으겠다고 이렇게 내면으로 내심으로 다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정신 세계에 관심이 있어서 혼자 책도 보고 새벽에 한 4시에 일어나서 명상하다 보면은 어머나. 학교에 가기 싫어 가지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이제 한 새벽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새벽 예불을 이제 4차례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한 게 이게 그 새벽에 이렇게 뭐 3, 4시쯤에 이제 가는데 소나무 지 사이로 전엄에 어떤 방에서 스님이 뭔가 골몰하게 사유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아, 불빛이 비치니까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셨군요. 예. 아. 그래서 그 상황이 저는 와,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저게 내 나의 갈 길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진짜 발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게 선빵인지 그건지도 이제 안 건지도 몰랐었어요. 이제 그때 제가 고향이 이제 제주도였었는데 그 해국 스님께서 창건한 남국선원 남국선원에서 거기에서 그렇게 스님이 그렇게 그 참선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그게 새벽에도 그렇게 새벽을 밝히면서 참선하시는 건지 모르고 앉아있는 모습이 하기는 참선에 정해드신 모습이니까 아무리 그림자라 하더라도 그냥 앉아서 일단 아침 뭐 먹지 하고 생각하는 거랑은 아마 달랐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에너지랄까 그 파장이 정말로 이렇게 20년쯤으로 전달된 것 같아요. 아, 그 모습에 반해서. 예. 그렇군요. 또 하나 거기서 느낀 거는 정말 포교는 수행자들이 수행을 기본으로 그렇게 해나갈 때 그 에너지가 방편으로 이제 포교에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들어오시는 것만 보고도 다들 무릎을 꿇고 합장배례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그 수행자의 에너지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렇게 홀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길로 들어서셔서 저희 이렇게 또 지도자로서 아, 그리고 저는 너무나 반가운 이름이 우리 또 우리 해거스님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또 저희 뷰 초대석 찾아주셨었는데 우리 해거스님 정말 개국했을 때부터 지금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챙겨주시고 하는 모습 너무나 저희가 존경하는 그런 스님입니다. 은사 스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은사 스님 평소에 저희 뭐 일반 불자들한테는 이렇게 하시는 걸 저희가 아는데 제자분들에게는 어떤 가르침 주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그 수행한답시고 이제 선빵과 톡을 한 10년 그리고 이제 석사에서 뭐 박사 이렇게 한다고 한 10년 그래서 20년을 이렇게 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양심에 좀 찔려서 박사학위 끝나서 그래도 이제 최소한 스님을 몇 년간은 모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사실 모셨습니다. 아, 원래 그 초심자 때 많이 모시고 그다음에 공부하러 나가는데 반대로 되셨네요. 예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모시면서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로 스님은 어떤 가르침 위에 삶 그 자체가 법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정말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 그런 부분이 저에게 많이 귀감이 됐고요. 또 하나는 스님 제가 느낀 거는 그 스승님이신 이제 탄어 대종사에 대한 그런 귀의심이랄까 존경심. 아, 그 부분은 너무너무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탄어 박물관을 그렇게 세우셔서 그런 스승님의 유지를 실천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함께하지 못해서 죄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스님의 제가 귀감이 됐던 것은 경전을 보든 수행을 하든 반복이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해거스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보면은 기뻐하시는 게 막 보이세요.
저희도 방송에 오셔서 뭐 얘기하다가 스님 이게 저렇게 옳거니 옳거니 그렇지 옳지 하면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저희들도 아,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향상심을 생기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우리 스님께 한번 이렇게 제가 감사의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죠. 저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님 곁에서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항상 법체 건강하십시오. 네, 네. 보실 겁니다. 아니면은 저기 문자 드려가지고 꼭 보시라고. 네. 그 뭐랄까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님 옆에서 바로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스님께서도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원정사 주지로서 또 또 네.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저희 살림살이를 책임지면서 공부하시면서 오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수행자로서 걸어오시면서 네.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스님? 예, 저는 그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이렇게 선도 힘들었고요, 네. 교리도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쉬운 건 없다는 걸 느꼈고 이제 그거는 네. 이제 수행으로 받아들이면서 갔고요. 근데 중간에 한번 병원에서 이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즉 대장암 해가지고 큰 수술을 한번 했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이제 그 치료를 안 하면은 유효 기간이 7개월이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위에서 네. 항암 치료를 받으라. 뭐 괜찮다. 일상생활 다 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네. 아, 저에게는 안 맞아진 것 같아요. 다시 그거 그 치료 한번 받는 게 네. 수술 한번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나의 정신력을 완전히 흐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죠. 지금 이 맨정신일 때 열심히 기도정진하고 참회하면서 그렇게 인연이 닿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혼자 이제 강원도 네.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그리고 식사도 제가 손수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서 했고요. 거기에서 느꼈던 것이 제가 뭐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번뇌적 보리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교리로 머리로는 이해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런 아픔과 죽음이라는 그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계기를 넘어서는 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1차적 고통보다 2차적 고통이 더 크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계기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피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살려고 하는 그 살아야 한다는 그 집착마저도 놓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네. 스님 죄송한데 그게 언제쯤 몇 년 전쯤? 불과 2년 좀 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건강 상태가 어떠신지 예, 예. 괜찮으십니까? 예예 예. 괜찮습니다. 아, 항암 치료를 그때 중지를 하고 네네.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네, 수행 정진하면서 네. 건강 관리를 하셨는데 네. 지금은 괜찮으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경험을 한 네. 후에 네.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픈 분 네네. 그리고 암 환자들을 봤을 때 제가 자신 있게 격려할 수 있고 자신 있게 그분들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혹시나 네. 이 프로를 보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나 가족들이 계시면은 네.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항암 치료나 뭐 수술이나 뭐 자연유발 그 결정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중요한 것은 의학에서도 각자 내면에 네. T세포라는 그런 면역세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은 뭐 불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그거를 진실로 믿고 네. 거기에서 오로지 그렇게 정신적으로 하면서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음식 조절을 한다면은 대부분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심으로 시작을 해서 가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고 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 특히나 암으로 인한 어떤 중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우리 부자님들이 우리 스님 말씀에서 뭔가 좀 길을 좀 찾고 그리고 좀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싶네요. 정말로. 네.
다들 이렇게 몸도 네. 다 건강해져서 더욱더 수행정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언이라는 부분이 간절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 오히려 그걸 놓게 되는, 놓고 정말 그 간절한 신심만 남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네. 우리 불자님들 다 함께 네. 우리 스님 말씀처럼 정말 진심으로 그걸 믿고 네. 가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네. 포교를 네. 하고 계실까 싶은데요. 네. 청소년 명상학교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도 했었고,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잠시 유학 생활도 하면서 네네. 이제 양국의 교육 방법이라든가 그런 장단점도 알게 됐습니다. 네. 한국 청소년들이 네. 그런 입시에 치중된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증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대학교에서 그 대학생들에게 자아명상을 가르치면서 네. 그 과제 중에 이렇게 보니까 네. 고3 때 네. 스트레스 우울증, 심한 우울증 어. 네, 그리고 가벼운 우울증 이게 거의 대부분 한 80, 90%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순간 좀 아 죽고 싶어 뭐 이런 생각도 네, 하고 정말.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 내면의 무한한 네. 지혜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런 자존감을 향상시켜주고 네. 그런 그거를 통해서 인성을 개발하고 그거를 토대로 집중력과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네. 더 나은 그런 학습이 되지 않을까.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공부가 즐겁고 행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고3 때 생각해보면 그냥 원래 고3은 힘든 거고 괴로운 거고 이 시기는 네. 참아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내가 공부하는 시간들이 좀 더 행복하다면 네.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떻게 무엇을 여기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그런 방법을 네. 찾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설립 목적이랄고요. 네. 교육 목표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그 부처님의 기본 사상인 불성 사상, 열애장 사상, 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이제 불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거는 다시 말해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명상을 통해서 그런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인 의식으로 살아나가게끔 하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인성을 개발해서 그 학생들이 정말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네. 그 소통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논리력, 그 다음에 뭐 연구력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되어야 이 세계를 리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네. 인재들을 키우는 네. 그런 장으로. 네. 누가 맡아서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르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했던 분들도 계신데 그중에서 이제 그 한두 분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네. 30년 전에 그 미국에 네. 인도의 그 마하리시가 세운 마하리시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네, 네. 그 대학을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철학이 네. 그러니까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다. 먼저 인성이 먼저 개발돼야 되고 그 인성은 공성을 깨닫는데 체득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하. 그러면서 그와 함께 같이 지식을 전달해야만이 진정한 인재 교육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10년 동안 대안학교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확신을 네. 갖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명상을 네. 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이 네. 모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어떻게 네. 보면은 선생님들이 네. 교수진이 준비를 합니다. 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네. 그 프로그램은 이제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네. 하나는 그냥 풀타임, 그러니까 일반 과정. 아. 네. 오. 그리고 이제 부분 과정 파트타임 네. 그다음에 이
이게 저는 이제 한 곳에 만족치 않고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네. 해외까지 이런 가르침이 퍼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일반 과정에서는 언어 수업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읽고 쓰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만은 네. 이제 처음 어린애들이 언어를 배울 때 듣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전문적 용어로 이거 TPR이라고 하더군요. TPR. 예, 예. 네.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사고력. 아. 예.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네.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고 논리력. 그리고 어떤 자료를 찾을 때도 선생님이 이래이래서 찾아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그 서술형. 주관식. 그러니까 어떤 뭐 단답형이 아니라 네. 본인의 의사를 직접 적을 수 있는 그런 표현력을 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요. 우리말뿐만이 아니라 영어라는 부분도 좀 체크가 돼 있어요. 그 마하리시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네네. 졸업한 분이 한 분은 교포입니다. 아. 네. 교포고 한 분도 네.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까지 공부를 해서 이제 영어를 네. 뭐 그 기술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걸 특화를 시켜서 네. 그 여러 학생들을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진학시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명상학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사고를 또 정리하는 거, 네. 나를 또 잘 갖춰가는 방법에서부터 그렇죠. 실질적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익힌 것들을 네. 정말로 내 인생에 잘 적용을 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예. 아, 그거를 좀 만들어가는 학교가 아, 예. 저기 맞습니까? 잘 정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좋은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하려면은 보통 규모는 지금 학생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이제 그 크기는 할 수 없고요. 네. 지금 한 10명 정도로 10명 정도로 네. 출발 소수정예가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일반 과정이고요. 네, 네. 이제 부분 과정이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진로라든가 뭐 영어 특강식으로 아주 기법이 아주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네.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방과후나 주말에 네, 그런 과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 과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이 좋은 시스템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학교 선생님이나 진로 담당 선생님들이 이 과정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크게 세 파트로 그렇군요.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 그럼 우리 아이가 여기 가가지고서는 네. 풀타임으로 정말 네. 전체 시간을 다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거 거기 관심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 우리 애는 그냥 일반 학교 다니는데 네. 방과후나 아니면 주말반에 가가지고서는 네. 이런 네. 부분을 좀 플러스 알파로 얻어왔으면 좋겠어 하는 분도 계신 아 나 저런 거 가르쳐보고 싶어 하는 네.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아유 그러시려면 앞으로 준비하셔야 될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들으시는 분들께서 또 함께 여기에 뜻을 모아주고 싶은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우리 집 청소년이 네. 가가지고 여기서 공부 좀 해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네.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로 연락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네 대원 정사로. 아. 예. 대원정사로 전화드려서 예. 명상학교에 네네. 관심이 있어서 네. 연락을 드렸다. 그렇게 네. 하고 상담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이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 많은 분들께서 네. 또 거기에 호응을 안 해주시면은 네. 싹을 틔울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앞으로 나는 이런 원력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네. 정리를 하신다면은 코로나 사태라든가 지구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그 인성 그리고 이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공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상학교에 초점을 둬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 지방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한 게 지금은 인터넷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저기 아프리카나 그런 외지에서도 네. 이 인터넷만 되면은 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때 비용도 뭐 만 원이 됐든 천 원만 돼도 여러 명이 네. 되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 교육으로 전부 인성을 네. 다 개발해서 그야말로 불국토가 저기 3억 8천만이 떨어진 세계가 불국토가 아니라 이 지상이 네. 불국토다. 그런 걸 꼭 한번 실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 원력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란합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대원정 사주지 청강 스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코너인데요. 우리 스님 인생에 있어서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시그니처 질문드립니다. 청강 스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대행 큰 스님이십니다. 아, 한마음 선언의 예, 대자 행자 우리 큰 스님이요. 예. 아. 제가 네. 예, 그 스님께 그 스님으로부터 네. 이 법의 공부를 지도 받았습니다. 아. 예. 예. 생각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예. 제가 한번 이제 스님을 이제 뵈러 갔는데 네. 스님 옆에 금으로 그 만들어진 금강좌가 있었어요. 금강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아주 혈기도 왕성했고 뭔가 이렇게 스님하고 이렇게 선문답도 이렇게 한번 던지고 받고 싶었던 그런 혈기 왕성할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당당하게 네. 스님, 네. 저 금강좌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오. 그렇게 하니까 스님께서 왜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무근했어요. 뭐 대답할 것도 없고. 네. 두 번째, 왜 달라는 거야? 네, 또 침묵이 흘렀죠. 네. 또 세 번째, 왜 달라는 거야? 하면서 그야말로 그걸 하루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나온 말이 뭐냐 하면은 중생들과 함께 구르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 말이 나왔는지도 몰라요. 순간적으로. 네,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 시자 스님을 시켜서 네. 금강제를 저에게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포교를 하고 중생들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그때 그 인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강 스님을 중생과 함께 구르게 만들어주신 대행 스님이었습니다. 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남산 대원정사 주지이신 청강 스님 모시고 정말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듣고요. 뜻깊은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스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예, 건강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청소년들 교화하고 명상 지도하시는데 네. 좋은 성취가 있으시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